안녕하세요. 저는 선박안전관리사 3급을 비전공자이지만 3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신설 소식을 듣고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해운 관련 근무로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해수부에서 배포한 자료만 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내용도 방대해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선박안전관리사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채팅방, 선박카페를 가입해서 정보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시험 정보는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오픈 채팅방에서 고봉기 선생님의 와우 에듀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몰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만약에 더 빨리 알았다면 더 편하고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제 주변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 방법과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운 관련 업계 종사자이긴 했지만 비전공자라서 관련 전문 지식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을 하며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형광펜을 사용해서 표시하고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했습니다. 이론 1회독 후에는 중요하다고 표시한 부분 위주로 한 번 더 해독했습니다. 인강 배수를 조정해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신 부분은 정배속으로 그 외 부분을 1.3배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재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자료를 찾으며 공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수월했습니다. 핵심 요약 암기 특강을 출퇴근 시간에 계속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으면서 내용이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의 자료는 프린트에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과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표시해두고 시험 전날 그리고 당일날 복습했습니다.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서 끝까지 봤던 자료입니다. 단원별로 문제를 풀다 보니 부족한 부분 파악에는 좋았지만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와우에듀에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실시했고 실제 시험처럼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교재 위주로 공부를 잘해둔 덕인지 모의고사 문제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틀린 문제는 제공되는 해설지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고봉기 선생님의 조언대로 오답노트를 만들고 출제 예상하신 것은 따로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 때는 아직 첫 시험이고 기출문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정답과 더불어 틀린 지문까지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시간에도 최대한 많이 해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권화된 교재를 활용해서 인간 배속 조정하면서 최대한 많이 봤고 문제집을 몇 번 풀어보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거나 암기되지 않는 그 부분만 골라서 최대한 많이 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도 기론의 인강을 계속 들어봤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됐는데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첫 시험이다 보니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 고봉기 선생님의 강의를 벗어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 온라인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시험 감각을 익힌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3급 합격률이 약 3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 제가 들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